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명절 연휴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내일이 바로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향 방문길에 오른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 친지들 오랜만에 둘러앉아 안부도 묻고 이야기 꽃을 피울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KBS 열린토론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여의도 내변인들과 명절과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맞는 첫 명절 정치권 풍경과 명절 밥상화두는 무엇이 될지 전망해보고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권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네 명의 이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자, 명절입니다. 네 분도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명절 연휴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먼저 한민소 의원부터요. 어제는 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 소방서하고요. 그 지역 파출소 가서 이렇게 애로사항도 듣고 네. 격려도 해드리고 모두 반가워 주셔가지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 시작할 때는 제가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에 가서 수유시장에 가지고 장도 봤습니다. 네.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요. 장도 좀 보고 또 상인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또 얼마나 힘드신지 죄송해가지고 어떤 장사가 어떠냐고 묻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들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도 하고 또 기운 내시라고 말씀도 전하고 제가 또 근데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떤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응원을 많이 받으셨는 거지 일이 많으셨는데도 일정이 많으셨는데도 오늘 또 활기차 보이시고요. 정성국 의원께서는요? 예, 일단 뭐 당선되고 나서 사실 이제 가족들 우리 친지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잘 못 드렸어요. 특히 이제 저희 또 처가가 지금 제가 부산에 있지만 처가 마산에 예. 있는데 마산이요? 예, 마산에 있는 곳조차도 네. 제대로 못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녀와야 되는 경우고 또 사실 또 시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시민공원이 우리 부산 진구 앞에 중심에 이제 큰 부산 시민공원이 있는데 예, 민주화 운동 그 우리 아이 그입니다. 우리 그 옛날 하리대 앞에 있던 그쪽인데 아, 미군 부대가 있던 거죠. 시민공원으로 네. 바뀌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저녁에 한번 슬 일에 나가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또 방송 좀 자주 나온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KBS 열린 토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KBS 열린 토론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도 정성호는 방송에 좀 보이는 게 좋다 이런 말 하면 네. 보면 뭐 KBS 열린 토론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네.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면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줘도 참 풍성했을 텐데 서영주 전 부대위원님 네. 그러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풍성했을 텐데 네. 근데 뭐 저야 뭐 지금 뭐 바쁜 방송 일정들을 잠깐 쉴 수 있는 기간이어서 방송 참 많으세요. 요즘에 뭐 좀 정치의 맥을 잡는 또 맥 정치 연구소를 좀 운영하면서 네, 맥 잘 잡고 있어요. 예, 좀 그랬던 차에 수입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공개하세요. 많이 안 주더라고요. 열린토론의 출연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좀 밀린 잠도 좀 자고요. 또 가족들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다음에 부모님 좀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일찍 하고 좀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근데 또 중간중간에 보면 17일 당일만 또 좀 방송이 없고 중간중간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잠깐 집에서 쉬었다가 가서 또 맥 좀 잡고 오고 그렇게 네. 좀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정강재 대변인은요? 저는 제가 지난해 회사를 퇴사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뭐 두 분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챙겨야 할 지역이 있지만 제가 낙천의 고배를 마셨었기 때문에 챙길 지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뭐 고향에 성묘 좀 다녀오고요. 예.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소홀했었던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못했던 분들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예. 또 가족 중에 지금 두 명이 수험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들 딸이 다 이제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데 예. 추석은 또 막판 스포트를 올려야 되는데 뭐 우리 꼬마들 장려도 좀 해주고 아닙니다. 예, 재수생과 고3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조금 조용하게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그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집을 비워주는 게 도움이 네. 됩니다. 떠나세요. 정영대 대변인이 저는 이렇게 조용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에게 자녀분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큰 도움 됩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명절 하면은 바로 민심의 용광로 또 장터효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성구 의원 이 네. 명절 민심 참 중요한데 네. 보통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 좀 민심을 청취하고 또 명절 민심을 얼마나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명절이라는 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고 또 시장을 갈 수도 있고 뭐 다 갈 수 있는데 저는 명절을 지금 겪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명절에 오면 정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해놓고 술만 들어가거나 이래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한 명이 딱 이야기하면 아. 예. 지금 제가 또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도 있겠지만 정치 이야기는 안 빠질 수 없어요. 예. TV를 틀면 또 정치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 많으시고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궁금한 분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해오지 않을까 친척분들도 예, 저하고 또 특히 저하고의 관계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예. 예. 한민석 의원께서는 또 이번에 예. 특히 어디 가서 방문한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또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으니까 주로 어디 가서 어떤 민심을 좀 집중적으로 듣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도 조선입니다만 이제 지역구가 있으면은 마음이 또 급해지기도 해요.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앵커도 아시지만 그 국회 일정들이 너무 촘촘하게 이번에 특히 많지 않아요. 뭐 상임위도 있고 대정부 질문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틈틈이 지역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녔던 데가 이제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들 예. 제가 약속했거든요. 그 후보 때는 당선시켜주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인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또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금방 또 옵니다. 하고 이번에 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상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예. 이렇게 돌면은 이제 어려우시니까 저 붙잡고 이제 국회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하시잖아요. 뭐 민주당 힘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이재명 대표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더 잘해달라 이런 말씀들 듣고 하기 때문에 또 상가도 또 인사드립니다. 아까 시장과 상가 그리고 많이 모이시는 이렇게 그 버스 터미널 같은 데도 다니고 그래서 많이 뵙고 예. 욕 먹더라도 다니고 또 근데 참 고마운 게 우리 강북을의 우리 지역 분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가분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또 힘을 얻습니다. 네. 뭐 항상 말씀하실 때 지역구를 또 이야기하시죠. 자, 두 분 현 대변인 또 전 부대변인 두 분께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절만 되면 네. 항상 이 기차역에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서 이렇게 뭐 지도부들이 또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뭐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건지 저는 정말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유해를 막론하고요. 네. 좀 이제 패턴의 변화를 줘야 된다. 아. 그게 말하자면은 추석이 되면 을의 송편 먹듯이 그냥 용산에나 뭐 이런 데 가서 손흔들고 가는 것들이 그렇게 민심의 어떤
특정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좀 다른 이벤트들을 이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예.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안 하면요, 욕먹어요. 이거 추석 됐는데 여기 와서 뛰들르고 늘 인사하더니 왜 이번엔 안 하지? 고약한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를 짜서 명절 때 늘 터미널 기차역 가서 정례적으로 손 흔들고 인사하는 예, 것보다는 뻔한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좀 새로운 거로 좀 아이디어 상상력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가서 예. 톨게이트 관문에서 쫙 서서요 예.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좀 손을 흔들고 오신다든지 톨게이트에서 그렇죠. 기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중계할 때 예. 톨게이트를 배경을 하잖아요. 아. 뭐 그런 시도도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거죠? 던져야죠 일단. 네. 고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톨게이트. 예. 네. 국민의 일꾼 국회의원들. 뭐 하여튼 매연도 있을 테고 질주하는 차량도 있는데 정원이 대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old is but good is라는 말 있죠. 아. 그렇게 하는 게 더 유권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유권자분들도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는 거고 예. 또 과거서부터 이렇게 정치인들이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유권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은 명절을 맞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 좀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서울역이든 만남의 광장이든 용산역이든 예. 고향을 향하는 그 들뜬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인사해 주신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 거기에 뭐 또 새로운 혁신을 뭐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old is but good is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어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저 미군 부대 카투사 출신 이거 모르셨구나. 네. 어제 분이 미군 부대였죠. 네. 네. 자, 두 분 의원께는 이 명절이 네.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명절과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명절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한의원께 네. 그 이전에 명절은 진짜 기자할 때는 네. 그 또 다 쉬지는 못하잖아요. 바쁘니까 예. 빨간 날을 다 못 쉬니까. 언론사에 계셨어요. 예. 네. 그때는 또 그때대로 바빴지만은 어디 잘 안 움직이고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냥 아예 집에서 푹 잔다든지 뭐 피로를 풀겠는데 지금 보면은 또 처음 이제 그 국회에 입성하고 첫 명절이다 보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국회에 여의도 있으면서 못 뵀던 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막 전화도 막 돌리고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시장 가고 막 그러면 또 반가우시니까 또 거기에 또 기분이 나요. 같이 다니는 우리 또 시구원들은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막 신나하면 또 본인들도 덩달아 신나하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죠. 왜냐하면 일단 저보다는 일단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집에서 가족 중심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가족에서 지역으로. 정 의원께서는요? 저는 예전에 그 정치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 욕 좀 했었는데 예. 네. 그리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뭘 하나 네.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열심히 이래 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보죠. 그런 뭐 정치를 잘하고 못했던 것도 제가 의원이 돼 보니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 같이 있지만은 사실 국회의원 참 바쁘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100일 정도 됐잖아요, 우리 됐는데 거의 하루도 못 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 국회 생활, 그다음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지역에서 행사, 그다음 인사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제대로 그렇게 쉬고 날이 없거든요. 저 지금까지 휴가를 단 하나도 못 갔습니다. 예, 거의 못 갔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의원들 뭐 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지금 임기를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나름 굉장히 애도도 많이 쓰시고 열심히 사신다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일 때 그냥 이때 이렇게 좀 국회의원들 많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예. 다만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잘해야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바쁜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근데 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뭐 비판하면 발끈하실 수도 있고 예.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살피는 부분에 있을 만큼은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어요. 예. 정광재 대변인, 서영재 전 부대변인 두 분은 또 앞으로 국회의원을 또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신데 우리가 또 사실 명절 되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명절에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명절에 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격차 해소입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런 소외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격차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과제예요. 양극화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갈 것인가가 정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되는데 그런 소외된 분들에게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냐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정책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야 막론해서 머리를 맞대봐야겠죠. 예. 예. 서전 부대변인께는 방금 전에 정광재 예. 대변인의 설명은 늘 정치인들이 하는 또 말씀이세요. 점점 명절만 되면 네. 뭐 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명절이 되면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꼭 때가 돼야만 돌아봐야 되느냐? 평상시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예. 이게 잘못되면 때 돼서 돌아보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보듬는 거는요 이벤트가 됩니다. 사진 하나 남기고 찾아가보고.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하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국민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더더욱 이제 명절이 되면 평상시하다 명절 때 더 찾아보면 뭔가 좀 특별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챙기지도 않다가 명절 되니까 가서 자 여기를 방문합니다. 쪽방촌에 가고 뭐 가족이 없는 외손가전에 가고 예. 또 좀 일하시는 데 있어서 힘들게 추석 명절을 못 세고 하시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부분들 찾아가서 보고 저는 이게 이벤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생산적으로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만 이게 정책이 시스템으로 챙겨야 되지 키다리아시처럼 옆에 가서 선물 보따리 놔두고 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의 중요성이 명절에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거를 되돌아보는 어떤 이벤트였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명절 때만 찾지 말고 우리가 여야가 협치를 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오는 그런 명절 이번 추석에 좀 많은 정치인들과 또 예. 그걸 해야 될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이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인데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조금 부려울 뿐이지만 힘든 분들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두 분은 또 원 내에서 법안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주로 이 복지 관련 법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서 대변인 좀 전에 잘 지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하면서 또 명절에는 더 가까이 다가서면은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선거 끝나고 뭐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식적인 건 국민들이 먼저 아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뵙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서민금융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그 법안 통과 본회의장 되는데 좀 기쁘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선배들 다선들이 이렇게 빨리 되기 쉽지 않아 하면서 뭐 떡 한번 돌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해서 되게 좋았는데 그 법이요
금융권에서 이제 서민금융보안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출연 비율인데 이제 금융권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을 제가 두 배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올려면서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출연을 비율을 올려서. 네. 이 법은 저는 나름 의미가 있고요. 또 제 지역이 이제 강북을이 6개 동인데 4개 동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법안을 1호법안으로 낸 법안이 아까 그거는 서민금융지원법은 대표 법안인데 통과된 법안이고 1호 법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거든요. 그 법은 핵심이 뭐냐면 이제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원주민들이 이제 재개발되다 보면은 떠나야 되는 원주민 네.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원주민에 대한 시행사들이 좀 더 주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들의 법안을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법안을 네. 또 제가 발의를 했고요. 요즘 이제 제가 준비해서 하고 있는 법안은 AI 재정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 과방이기 때문에 그런 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국 의원은 힘든 분들을 위한 어떤 법안 관련된 걸 뭐 기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지? 저도 뭐 제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이라고 해서 예.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상당히 현장에서도 좋고 제가 발의하는 법안도 이런 게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위 심사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예. 천원의 아침밥을 가지고 아, 우리가 아 천원의 아침밥요? 예, 그 법안을 그 네 분의 그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가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여야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들이 된 것들 이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 그 여야가 섞였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는 김기현 의원님이 내신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딱 그 논의할 때 뭘 느꼈냐면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저 밥 한 끼 아침에 예. 밥 한 끼 먹고 각 대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양질의 예.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는 그 1,000원의 아침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네. 거, 또 지원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학생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지능으로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런 법안들이 본회의에 많이 통과돼가지고 국민들께서 법안 통과가 되는 것들이 다 우리 이런 민생에 직결되는 것들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보람 있고 우리가 또 박수 받는 국회의원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얘기하니까 우리 배종찬 앵커님 목소리가 너무 커져갖고 예, 갑자기 커져서 먹는 이야기가 그래서 또 아침을 못 드시고 다녀 싶어서 명절 전에는 일단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역시 네. 관심이 많군요. 서영주 전 부대변인과 또 정영진 대변인이 많이 배고파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소 하나마 오늘도 간식이 제공됐다는 거. 네. 잘 드셨잖아요. 자, 명절 밥상에 오를 만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정광재 대변인과 서영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자, 참 우리 명절 밥상에서 국민들이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안 싸우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활동을 해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상당히 좀 날선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정치가 안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싸워야죠. 근데 싸우는데 생산물이 있게 싸워야죠. 근데 이거는 그냥 생산물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개탄스러운 거로 생각해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50만 원을 주겠다, 30만 원을 주겠다, 15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국민들한테 물가를 빨리 한 달 안에 10%를 낮추겠다. 5%를 낮추겠다. 3%를 낮추겠다. 뭐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완화 구역을 몇 프로를 하겠다. 5억이다. 9억이다. 이런 걸로 싸워도 돼요. 왜냐하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말씀한 대로 결국에는 국정 자체가 감정 싸움으로만 지금 치달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건 그겁니다.
아 이제는 좀 뭔가 정치가 되려나? 윤석열 정부 돌이켜보면은 정치를 본인이 총선 끝나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정치를 안 하셔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으나 아니, 정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새로운 국민의힘을 한번 체제 개선하겠다고 와서 여야 대표회담을 11년 만에 이뤘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 기대가 높았는데 또 이것도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으나 크게 또 뭐가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추석밥상에서는 실망감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예. 이제 의정 갈등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진전이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중에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께서도 뭔가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보들을 하다 보면 좀 물꼬가 튀지 않을까 예.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또 주식시장이 요동치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너무 힘들다. 정화주 대변인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멀쩡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의원만 되면 이상해진다. 실제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그 실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정치인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는 굉장히 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국회의원 선배님들 일어나면 출근이고 자면 퇴근이에요. 그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아까 지역구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지역구에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을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좀 평가도 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천 원의 아침밥이요?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네.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가 나중에 돌아보니 정치는 허업이더라라는 아. 명언을 남겼잖아요. 허업이 아니라 실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도 예. 뭐 구호뿐인 민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속이 비어 있다 이거죠. 뭐 아무것도 결과를 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데 최근에 여야 관계 또 국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개헌 발언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럴까요? 특검법 우리 정치권에 기대했던 화두겠느냐 이게 예. 물론 야당에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돼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훼손 예. 이런 걸로 가는 것에 알겠습니다.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 자 명절 되면은 각종 여론조사가 앞다퉈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뭐 여론조사 이미 보신 내용도 있을 텐데 한 의원님 네.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 크게 뜨고 보게 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입니까? 정당 지지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표가 가장 신경 쓰이실까요? 아마 여당이라면 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가장 신경이 높아지면은 반색을 하고 떨어지면 걱정을 할 텐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입니다. 우리 또 민주당이 더 높아졌다. 예. 힘이 나죠. 사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아마 우리 정의민 쪽에 국민의힘도 자체조사 할 겁니다. 저희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 보고 하면 또 집계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가면 그 기분 좋습니다. 오. 저희 또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 빨간색인데 쭉 내려가고 그러면 되게 기쁘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안 쓰고 전 제일 지금까지 저도 뭐 정치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제일 좀 우려스러운 발언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그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앞으로 역사와 대화하겠다. 그 역사와 대화한다는 거는 이미 네임덕이고 국민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근데 국민들이 왜 몰라주겠습니까? 일 잘하고 정말 박수 받을 일 하면은 박수 칩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지난 4월 총선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국정에 무슨 변화를 줬습니까? 예. 그런 거 되게 아쉽고 그 국정 기조를 바꾸셔서 정말 우리 민생과 우리 국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민수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또 언론인으로 또 워낙 오랫동안 활동을 또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당연히 또 정치부장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또 잘 아실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러 안 올리지는 않을 텐데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여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결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한결 같은 모습. 한결. 그 좋은 그러니까 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예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이제 뭐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좀 너무 또 대통령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비판을 받고 인기가 좀 없더라도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예. 예, 역사에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어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총선할 때 그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지난번에 할 때 우리 지지율 조사 한 번씩 가끔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저도 정말 이게 정말 번쩍하거든요. 그건 뭐 그때는 또 선거 앞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보통은 여론조사 줄로 이렇게 주별로 딱 이렇게 해서 딱 이 변화 추이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거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경향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겠다는 것을 좀 좋게 평가한다면 뚝심이죠, 그렇죠? 이거를 좀 지금은 평가가 이렇게 좀 좀 야박하게 나오지만 이런 4대 개혁, 4플러스 1개혁을 잘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나중에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좀 소신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우리 저 한민수 대변인님 아까 또 덕담까지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잘 역시 명절입니다. 명절 다릅니다 분위기가. 네. 덕담도 하시잖아요. 대통령님이 잘 하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그 화답을 한다면요.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또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서는 두 분이 같이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좀 어릴 적에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이제 자수성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에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추석이 끝나면 두 분께서 같이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명절이니까 여쭤봐야 되겠는데 평소 우리 여의도 내변인들 시간에는 정말 거침없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 독서를 독서는 아니고요. 네. 네. 독서는 아닌 진심 어린 네. 조언 독서는 충원. 아닌 충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비판과 네, 지적을 했던 서영준 부대변인인데 그래도 명절이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네. 꿀팁이 있다면요. 있습니다. 아. 제가 늘 준비하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좀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사 살면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끝나고 이 지지율을 반등하려면 사랑하세요.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의 대상이 국민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배우자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밥상 그럴걸요, 국민이. 예. 뭐야, 우리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지 않네? 뭐지? 도대체 우리하고 뭔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네? 라는 얘기들로 풍성하게 밥상을 채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국민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전광판 보세요. 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면 사랑받을 것 같고 이거를 하면 사랑받을 것 같고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게 국민일 때 네. 지지율은 반등한다. 잘 들었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명절 이전의 모습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고요. 네. 자, 정광재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에 후광효과, 네. 할로 이펙트도 상당히 이제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지지율 네. 반등의 전략 뭐가 될까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의원에게 주는 의미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 네. 지역구 의석수를 얼추 계산할 수 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정 지지율이 30%다. 그럼 3 곱하면 9석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강의 지난 그 선거를 본다면 예,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4+1 개혁 있잖아요. 예. 이 개혁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개혁은 고통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미뤄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혁 과제를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시까지도 굉장히 국정 지지율 높았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좋았는데 그렇게 좋았던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뭐 하나 개혁 과제를 완수한 게 없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개혁과제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국정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가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혁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예. 거고요. 아까 한민수 의원께서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대통령이 그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게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말은 꼭 지적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명절 때라 훈훈한 분위기입니다만 누가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혁하다가 지지율 떨어진 줄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거 다 알잖아요. 국민들은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버려요. 카이스트 학생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겁니다. 너무 많아 제가 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명절이지만. 아니 최혜병 특검 나올 때 뭐 했습니까? 그 핵심 피의자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켜버렸어요. 도피용 나왔잖아요. 네. 대파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대통령 발언 나오고. 그 핵심 참모들은 언론인들 무슨 시칼 테러 얘기하면서 위협하고.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소송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진짜 개혁하다 그랬으면은 혹시라도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4.10 총선에서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대다수의 모든 국민은 어폐가 있겠죠. 국민님 지지층이 있으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우리 중도층께서 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국정기조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안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특집. 그러니까 명절인데 명절 특집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열린 토론 내변인들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4.10 총선 당시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고 저도 인식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 지지율 하락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의정 갈등과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의정 갈등 왜 생겼습니까?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갈등이에요. 그 갈등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게 본다면 의료 개혁이라는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10초만 주세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이 숨져가면서 알겠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면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 2천 명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면 제가 이 멘트를 못하기 때문에요. 네. 일부를 좀 훈훈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이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아,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를 네. 신청했습니다. 데이식스. 예. 데이식스의 해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추석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가위라서 네 분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송편 빚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빚었죠. 빚어봤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서 먹고 네. 그다음에 뭐 좀 배달해서 먹고 하니까 예. 좀 번거로운 시간을 줄여서 다른 일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뭐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이렇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송편 빚었던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 그런 게 또 추억이 되니까요. 네. 뭐 깨알 자기 사랑을 하고 싶어진 것 같은데 좀 짧게 해주시고 정광재 대변인은요? 전 뭐 추석에는 송편은 사서 먹는 것 같고 설에는 떡국은 이 만두를 실제 빚기도 하는데 제가 만두 잘 빚습니다. 근데 저 명절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다 보면 저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거든요. 북쪽이잖아요. 예. 떡국 하면 당연히 만두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와서 떡국 시켜서 떡국에 만두가 안 나와서 제가 떡만두 줄 알았는데 네. 왜 만두가 안 나오냐고 했더니 떡국 시켜놓고 왜 만두를 찾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다. 예, 제가 그걸 크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네. 송편은 잘 빚지는 않습니다. 크게 연결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의원님도 송편 빚으세요? 어렸을 때는 빚었고요. 네네. 지금은 사실 사다가 먹죠. 옛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했었는데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예쁘게는 못 만듭니다. 아 진짜 솔직하시네요. 예. 네. 큼지하게는 만들어요. 네. 정 의원님은 부산 송편 좀 다른가요? 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어릴 적에는 뭐 어른들 옆에서 부모님 옆에서 다 같이 빚고 막 따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 다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이제 빚어 먹는 일들은 잘 없죠. 아. 주로 시장에서 이제 사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렇군요. 좀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특히 그런 방송 같은 거 보면 옛날 예. 전통 방송. 예. 제가 이 송편을 여쭤본 게 2부 주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추석 명절 특히 이제 송편에 관해서 궁금해서 챗GPT AI 인공지능에 송편을 넣었더니 답변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송편을 잘 빚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요? 저는 딸이 예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 종류의 AI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분께 이 AI의 정말 위력, AI 시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감을 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요. 네. 아, 저는 사실 제 취미가 바둑입니다. 가끔씩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하는데 바둑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그 이세돌 그 하고 알파고 바둑 보면서 예. 받았던 그 충격이 요즘은 제가 바둑을 봐도 제가 이 시청자 입장에서 좀 재미가 약간 떨어진 게 예전에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이세돌 구단 같은 분들이 뚫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죠? 찬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 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 기사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예. 사실 저기 들어오는 최고의 수는 인간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AI가 생각했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도전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은퇴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그 AI에서 가장 선호하는 33이라는 곳의 위치에 이창호 구단이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 보면 이창호 구단이 계속 33을 거의 안 뜨는 이유를 네. 뭐 직접 그 제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AI의 그런 패턴화된 그런 부분들 AI가 지적해주는 정답을 바로 수용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 마음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있다. 한 의원님은 AI에 네. 대해서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장단점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제 재정법으로 AI 기본법을 냈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하게 AI를 활용하고 예. 보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인데 AI 재정법 낸 의원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청회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부 측과도 협의를 해서 이제 21대 때도 그 법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이제 통과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그런 법안이고요. 제가 AI 챗GPT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난 7월 28일이었던가요? 그때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트 때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정상화라 우리 당은 하잖아요. 방송 정상화 사법을 찬성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언론 탄압 사례가 있는가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윤자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KBS 사태 아, 미안합니다. 딴 얘기 할까요? 명절이니까요. 명절이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례를 쭉 들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 탄압 사례들이 쭉 나오길래 야, 이 챗GPT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챗GPT가 놀랍다. 네. 또 두렵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정명재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유료 챗GPT 계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국정감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보좌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은 AI로 대체될 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챗GPT를 통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그 팩트 체크는 더 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줄거리 흐름이라든가 뭐 관련한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108개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실에 모두 유료 계정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스크린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하여튼 새로운 챗GPT의 장을 여는 국내 정치에서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서유진 부대변인도 네.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네. 챗GPT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찬사도 쏟아지지만 글쎄 저 내용이 기존의 내용을 정리한 것 외에 뭐 창의적인 내용이 있을까 또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 이런 또 검증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이제 편리성에는 그 이면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 좋은 건 없어요. 특히나 이제 AI가 챗GPT가 어떤 단순 작업을 거들어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뭐 보좌진들은 그러겠죠. 뭐 저기 뭐 그 국민의힘에서 유료 챗GPT를 주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들은 금방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건 팩트 체크고 하기 때문에 먼저 예.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니까 그거는 좀 일선은 들어지나 나머지 의사 판단에 있어서의 챗GPT에 좀 의존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봐요. 제가 저도 이제 질의서를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질의의 방향은 AI가 정리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 잘 알다시피 딥페이크 그런 거,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AI가 그냥 생성해서 퍼뜨려주는 예.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 AI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가 되게 좀 그리운 사람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내비게이션 생긴 뒤로 책 지도라 이런 길은 몰라요. 그다음에 예전에 전화번호 옛날 너무 옛날 사람 인증인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외우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그냥 AI에 물어보거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 예를 들어 부모님 전화번호도 내가 암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AI는 AI대로 활용을 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지 아날로그 감성들을 좀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 조금 더 AI를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분에게 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챗GPT 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국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 내부계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손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인공지능이 국회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체는 어렵다 봅니다. 저는. 저도 X입니다. 네 분 다 X죠. 왜냐하면 정치는 예. 정치 영역은 AI가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는 고도의 감정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을 가져와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AI가 만에 하나 판단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면 그냥 AI라는 하나의 인간과 똑같은 형체의 그런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수준까지 와야만 가능하다.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영역에 종교와 정치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전 그래서
정치를 AI가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챗GPT한테 이제 정확하게 물음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고 하기 때문에 뭐 자료 수집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도 그런 뭐 도움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는 뭐 아까 우리 서 대변인 얘기했지만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국민들 또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기계가.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 뭐 지원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챗GPT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25만 원의 가치를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 분은 이거는 뭐 25만 원이 뭐 1000만 원 에 대한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과 그냥 하루의 저녁값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판단의 영역인데 이거를 AI 저 챗GPT가 어떻게 뭐 제시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법안들 그죠? 또 이걸 또 합의하고 또 우리 국민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내는 부분들은 이거는 AI가 챗GPT가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리 인간의 고도의 마지막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AI가 대신하지 못하는 것.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한 게시판에서는 AI가 국회를 대체한다면 싸우진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잘 싸울 거예요. 그래도 네, 대화와 타협의 또 산물이 또 우리 입법 기관이니까요. 네. 자, 근데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참 중요한데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딥페이크가 사실 새로운 신종 범죄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특히 우리 당이 딥페이크 관련해 갖고 뭐 특위 차원에서도 만들고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 뭐 이거 이런 문제는 여야가 뜻을 달리 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규제해야 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게 법제화 곧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어떤 관련 법안이라는 대책이 국회에서 강구되는 게 있는지요? 지금 사실 그 한 30여 건의 그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우리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예전에 그 4년 전입니까? 엠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가 뜨들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조치가 좀 이렇게 그 순식간에 좀 깔아앉아 버리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더 좀 커졌다는 느낌, 훨씬 더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10대는 어떤 점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이 호기심이 많은 영역이에요. 예. 호기심이 많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치관의 판단이 아직까지 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호기심의 영역으로 끌려다가 들어가 버리면서 제어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더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정치권에서 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안이 잘 강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회 가방위 차원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를 쭉 오셨는데 일단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피해자가 생기고 나니까 국회에서 또 입법에 들어간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당에서도 벌써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예.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단 만들어가지고 입법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보면은 일단 그 피해를 입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서버 같은 게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부분들, 이게 범죄 수사 역량도 키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유통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협조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수사를 할 때, 그다음에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정말 10대들이 또 가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근절해 나갈 건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분발을 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서 벌어지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법도 좀 더 손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분이 정치권에서 꼭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명절에 더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10대들에 대한 안전장치.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도
딥페이크 광고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딥페이크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딥페이크는 기본적으로 10대에 애들이 놀이에서 시작해서 범죄로 확산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을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경각심을 주는 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그들의 놀이 문화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예. 중요한 건 플랫폼의 문제 같아요. 플랫폼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잖아요. 텔레그램 그 창시자도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딥페이크가 유포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감을 높게 해야 됩니다. 버는 돈만큼 딥페이크 방식이라든지 AI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을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을 때는 과징금을 과다하게 무는 그 정도의 어떤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조언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저출생 대응입니다. 한 의원님께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것을 이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용인은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저희도 그 이 저출생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는 직제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구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정부에서 근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300년 정도 넘으면 이 추세대로 가면 한반도에 한 5만 명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제가 통계 보면 2006년부터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쓴 예산이 그 차료를 찾아보고 같이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17년간 280조를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어느 분야에 물론 뭐 곳곳에 쓰였고 일부 효과를 본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생률이 저하되는 부분을 이걸 반전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게 뭐 맞는 평가일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를 입장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잖아요. 예. 이 구성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보육받고 교육받고 성장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다시 또 아이를 낳는 거지 생애 주기별로 우리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또 교사 출신이시고요. 예, 예. 명절에 우리가 불과 80년대 90년만 하더라도 명절만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뭐 5명, 6명의 아이 울음소리를 명절에 친인척들이 친지들이 모이면 들어주는데 지금 뭐 싸늘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집권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 이 공감도가 높으실 텐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제도의 문제일까요? 인식의 문제일까요? 성평등의 네. 문제일까요? 일과 가정의 문제일까요? 직장에서의 제도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고요. 저는 교육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다 이유가 되고요. 일단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이제 국가가 좀 책임 있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돌보고 성장시키고 또 미래의 그 어떤 뭡니까 비전을 이루어내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 진로의 문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줄지가 지금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육아 그리고 돌봄이 지금 체계가 좀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 돌봄 문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상형처럼 다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사교육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이 어깨를 누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또 대학 입시라는 그 마지막 무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밑에 아무리 그 초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입시라는 부분에 다 걸려버리면 네. 대학 진학을 잘해야 되고 의대를 가야 된다는 이런 풍토들이 만연해 있는 이상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치열한 경쟁 이 과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냐는 불안함이 있고 예. 또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둘 다 나가고 싶었을 때도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요즘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안 맡아준다는 거 아시죠? 그걸 잘 안 맡아준대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실제로 좀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풀려줘야만 이 저출생 문제 하나에 좀 맥이 풀린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제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지금 7월 초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인구 전략 신설부. 이 부총리급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대통령께서 9월에는 인구부 그 설립 추진단을 또 발족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도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한번 교육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야당과도 잘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또 명절이라서 그럴까요? 한민수 의원께서도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오면 통과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니 뭐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도 지금 뭐 폐지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폐지될 문제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예. 종합적으로 같이 가서. 여튼 여야간 협의를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명의 수험생을 둔 아빠 정관재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 그것에 따른 교육 부담, 양육 부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성국 의원이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 태어나서부터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대학 교육이 끝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도 아니면 결혼 이후까지도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부모님이 안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연간 사교육비 뭐 사상 최대 규모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만 5세 부터 무상 교육 실시하겠다라는 공약을 또 예. 내걸기도 했었는데 그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출생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저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만 줄여줘도 아이 더 낳겠다는 그 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다 뭐 경험하셨겠지만 저 역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집안 내에서의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수 전 부대변인이 아까 지지율 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좀 약했습니다. 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랑이 중요하죠. 조금 약했는데 네. 아니, 저출생 대책 이게 출생의 전제 조건은 결혼이잖아요. 뭐 결혼을 하지 않고 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만 출생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게 아까 이제 한민수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생애 주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 그럼 뭐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오죽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웬만한 부모 마음은요, 내가 좀 없더라도 애를 낳아놓으면은 이 친구는 자기 먹을 거는 타고난다. 라는 말을 믿고 키워요. 그리고 낳아요. 근데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들이 사회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수 있는 정주 여건들 이런 것들을 촘촘히 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쭉 진보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유럽식 예. 복지 제도를 통해서 대학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출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백신이라든지 학교 보내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잡다한 것까지 다 챙겨주는 예. 그런 시스템도 좀 국가 가 어떤 세수까지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서 책임져주는 전폭적인 그런 어떤 변환이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알겠습니다. 위기 인식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추석 명절 네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희영청 보름달입니다. 짧게 30초씩 네. 이 희영청 밝은 달에 어떤 소망을 빌지 네 분의 소원 들어보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부터요.
어려운 건 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늘 또 솔직하게 말씀 잘 해주시면.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책임지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대통령부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 예. 임명직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우리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이죠. 주인을 예. 떠받들고 주인이 어디가 불편한지 살피고 노력하는 알겠습니다.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재 대변인요?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을 달을 보면서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기 순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갑자기 세우지 전부 대변인께서는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하늘 보면은 휘영청 이렇게 둥근 보름달이 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마음도 이렇게 휘영청 뜬 보름달처럼 여야가 협치를 해서 가득 찬 정치를 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반달도 아니라 초생달 정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추석이 끝나고 하늘을 봐도 보름달, 그 다음에 정치를 봐도 보름달 같은 그런 정치의 복원을 좀 기원하고 명절 잘 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같이 이런 분위기에 토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웃음이 좀 나오면서 또 할 말은 또 했지만,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좀 하나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진영으로 오죠? 좀 나뉘어서 뭐 경쟁할 수도 있고 또 당이라는 건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소한의 서로 간에 좀 존중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은 꼭 드리면서 오늘 이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역시 명절이 좋네요. 예. 예. 상호 존중. 시영청 보름달에 서로 비추어 보면서 역지사지 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한 여의도 내변인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정성국 의원이 선곡해 주셨는데요. 정말 추석, 명절, 가을, 보름달에 딱 맞는 곡입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